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2013년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소식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3년 첫 주에 전해드리는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새해 평창 군정에 대해 논의하는 업무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2013년도 행복한 평창 만들기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린 업무 보고회에서는 2012년 군정 주요 행사 보고와 새해 주요 업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보고회에는 평창군 정책자문위원 15명도 자리를 함께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엄숙한 분위기를 탈피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보고회를 통해 참석한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평창군 위원회가 창립됐습니다. 지난 27일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200여 명으로 구성된 2018 성공 개최 평창군 위원회의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게 되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2년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7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평창군 사회기관단체장들과 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한해 평창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성과 영상 상영과 함께 묵묵히 봉사에 힘쓴 단체와 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결혼이민 여성들로 구성된 공연단과 여명악단의 무대와 함께 사진 봉사단원들의 포터와 봉사가 이어져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평창군 진부 장례식장이 지난 27일 준공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진부 장례식장은 진부면 1원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난 6월에 착공해 접객실 2개소와 분향소 3개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부 장례식장의 운영으로 그동안 인근에 장례식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온 평창 북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식주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문화, 스포츠 분야까지 그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알펜시아에서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스키 캠프가 열렸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동장군이 위세를 떨치던 지난 27일 주황색 조끼를 갖춰 입은 아이들이 새하얀 설원 위에서 스키를 배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얼굴은 꽁꽁 얼어붙어 콧물이 흐르는지도 모를 지경이지만 스키를 배우는 아이들은 추위를 잊은 듯 보입니다. 어렵고 낯설었던 캠프 첫날과 달리 캠프 마지막 날에는 제법 익숙한 포즈로 슬로프를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도 안 춥고 친구들만 있으면 맨날 살 수 있습니다. 강원도 11개 지역에서 모인 160여 명의 캠프 참여자들은 모두 스포츠 바우처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입니다. 스포츠 바우처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스포츠 관련 강좌비와 관람료 등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아이들은 평상시에는 태권도 등을 배우며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를 통해 겨울철 활동이 힘들었던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겨울철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스포츠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스키 캠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강원도 내 그 11개 시군에서 그 한 160여 명 정도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와 함께 스포츠복지 구현을 꾀하는 스포츠 바우처를 통해 아이들은 추운 겨울 마음 따뜻해지는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해피 700 강민지입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평창 곳곳에서 새해 인사가 전해졌습니다. 새해 평창군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희망 메시지 함께 보시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는 여러분과 우리 문화원이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고요. 또 많은 그 실적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화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요. 특히 그 내년에는 우리가 참 동계올림픽을 성공하기 위한 이러한 또 운동도 또 열심히 진행해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동계올림픽을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주시기 위해서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우리 평창이 세계를 향하는 그런 평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2012년은 진짜 사연도 많고 참 우리 시장이 교육도 많이 받고 했는데 2013년은 그 교육받던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 올림픽 시장이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다 몸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하시고 2013은 우리 다 같이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왔으니 이제 평창이 도시처럼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국민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 한 해도 많이 웃고 또 기쁜 일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창 화이팅! 부모님이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국민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평창올림픽 시장이 2012년도를 정말 바쁘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열심히 잘 한 해를 마무리한 것 같고요. 2013년도에 더욱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분들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분들 평창올림픽 시장을 많이 찾아주셔서 좋은 먹거리와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개사년을 맞이하여 내년에는 더욱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저희 이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명학당은 계속 봉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명학당을 위하여! 위하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하고도 용평면에 사는 여성대장 이정숙입니다. 앞으로 우리 평창군의 모든 발전이 잘 되어서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열심히 우리 평창군과 용평면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TN13년은 2012년보다 좀 더 여유롭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평창 국민의 화합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평창 국민이 희망찬 새해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창군청 종합민원과에 사는 2013년에도 고객 감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창부군수 노교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군정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12년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금년 한 해는 그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군청 직원 모두는 평창군의 발전과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희망을 담아 2013년 개사년 한 해에도 평창군의 행복하고 유쾌한 소식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적인 산지 전용 업무 처리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20일 산림법인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간담회에서 산지 전용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용 업무 대행 업체들에게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평창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1월부터 한 달 동안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역 초중고등학생 1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방학 프로그램에서는 악기 연주와 벨리 댄스, 자기조절 학습법 관리 등 8개 강좌가 운영됩니다. 평창향교 유림진부집회가 오는 18일까지 진부초등학교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한자교실을 운영합니다. 진부 유림회원 50여 명이 강사로 참여하는 충유교실에서는 한문학습과 함께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을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 2012년 여름철 민간분야 현장 활동 우수단체로 선정돼 소방방재청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지난 8, 9월에 발생한 태풍 피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올림픽 도시 평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미탄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미탄 발전 포럼이 지난 27일 미탄면 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과 미탄면의 발전을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6일 평창군청에서 KTNG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장 힐링센터 추진계획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추진계획과 군 차원의 행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8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2012년 평창군 새마을 지도자 평가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창지역기관사회단체장과 새마을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는 올 한해 평창 새마을회의 성과 보고와 함께 각 읍면별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평창군이 봄철 산불 감시 활동에 투입될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6일간으로 평창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산불감시원들은 2월부터 5월까지 마을별 산불감시와 진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적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동의 세레모니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0위를 가득 메울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이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인 만큼 평창 군민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평창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